태야, 일어나서 이것 좀 마셔. 빨리. 일이 바쁜 건 알겠는데 힘을 너무 먹었어. 나 만족을 못하겠어. 이럴 땐 바람이라도 피고 싶다. 언니 입에서 바람이란 단어를 나올 줄 몰랐다 정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며칠 전에 옆집에 이사 왔어요. 아, 이 남자였어? 내일부터 출장병원 다녀와야 할 것 같아. 얼마나? 일주일 정도? 갔다 오는 동안 잘 있어?